백포! 더 말 섞기도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요!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대체 어딜 나가라는 게냐? 나가라면 네가 나가라! 어디서 눈을 또 동그랗게 뜨고... 노래 보면 어쩔 건데? 증거 있어요? 무슨 증거? 이 집이 그쪽 거라는 증거. 계약서든 뭐든 있을 거 아니냐고. 이 집 열쇠. 네가 주집사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 열쇠를 왜 가지고 있는 것이냐? 이거요? 그래, 이거. 이 열쇠는 내가 주집사에게 이 집을 맡아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증표로 준 것이다. 진짜 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쳤지? 뭐야? 나 오늘 그쪽 때문에 충분히 힘들었거든요. 그쪽 병원비에 택시비에 뭐 돈 한두 푼 쓴 줄 알아요? 이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치면 그쪽 나한테 지금 이거...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여기까지만 합시다, 제발. 내가 저 지하에 있는 관에서 왜 잠들어 있었는지, 내가 너의 조상과 무슨 관계였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? 전혀. 진짜 내가 사람이 데리고 정크 안에서 버텼는데 네가 도망쳤잖아! 네가 하루 먼저 날 깨우는 바람에 내가 정크 안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알아? 등짝이 베겨도 돌아눕지도 못하고 몸뚱아리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벌레들이 드글드글거려서 참고 환절기 때마다 가위에 눌려가지고 강제계 난 인간도 아닌데 그럼 가지 그 사람이 아니었어?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지 알아? 네 그러니까 당신은 뱀파이어고 인간이 되려고 좁아터진 관짝에 들어가 있었는데 100년을 하루를 남기고 내가 관뚜껑을 여는 바람에 인간이 못 됐다.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.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요.